김동연 후보님을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 고졸신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. 은행을 한 2, 3년 다니시다가 아마 국제대학교, 당시는 국제대학교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국제대학교 야간을 들어가셨죠? 네, 국제대학교는 야간만 있습니다. 네.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82년도 행시되지 않으셨어요? 졸업하던 해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요? 아니 근데 뭔가 언론이 다 고졸신하였다니까요? 지금도 찾아보시면 쫙 나와요. 아니, 제가 심지어는 네.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 제가 고졸신하 얘기해서 저 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. 졸업하던 해 행시가 됐으면 행시 그 입시 서류에다가 국제대학교 졸업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? 당연하죠.